2019년 9월 25일 오늘의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지난해 10위였던 NC 다이노스가 지난 24일 창원 NC파크에서 펼쳐진 두산 베어스와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마지막 포스트 시즌 진출 티켓을 따냈습니다. 이로써 SK 와이번스, 두산 베어스, 키움 히어로즈, LG 트윈스, NC 다이노스가 올해 가을 야구 무대를 밟게 됐는데요. 본격적인 가을 야구에 돌입하기 전 정규 시즌 1위에서 3위 자리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포스트 시즌 진출팀과 정규 시즌 우승 후보팀을 살펴보겠습니다. 김아련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아련 기자입니다. 어제였죠. NC 다이노스가 2년 만에 가을 야구 마지막 티켓을 따냈다고요? 네, NC는 지난해 최하위로 추락한 충격을 딛고 새 구장에서 홈팬들에게 가을 야구를 선보일 수 있게 됐는데요. NC는 24일 창원 NC파크에서 두산 베어스와 연장 12회까지 물러서지 않으며 7대7 무승부를 거두고 5위를 확보했습니다. 특히 포수 양의지는 이번 시즌 타율 3할 5푼 9리를 기록하며 공격과 수비에서 힘을 보탰습니다. 네, NC 다이노스가 마지막 티켓을 거머쥐면서 포스트 시즌 진출팀은 확정된 상황. 그렇다면 아직 남은 정규 시즌은 어떻게 마무리될 것 같습니까? 네, 정규 시즌은 1위에서 3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순조롭게 정규 시즌 우승을 확정할 것으로 보였던 SK가 6연패의 수렁에 빠지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는데요. 8월 24일 7.5경기까지 벌어졌던 2위 두산과의 격차가 한 경기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오후 6시 30분부터 열리는 경기에서 84승 1무 54패를 기록 중인 SK가 삼성에 지고 83승 1무 55패가 된 두산이 롯데자이언츠를 꺾으면 공동선두가 됩니다. SK와 두산이 나란히 5경기를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두 팀이 동률을 이루게 되면 정규 시즌 우승은 SK와 상대 전적에서 9승 7패로 앞선 두산의 차지가 됩니다. 네, 3위 키움 히어로즈의 우승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 팀의 정규 시즌 우승 가능성은 어떤가요? 네, 키움은 24일 기아 타이거즈에 0대5로 패하면서 우승 가능성이 더 희박해졌지만 아직 희망은 남아있습니다. 단 2경기를 남겨놓고 있는 키움이 잔여 경기를 모두 이기고 SK가 2승 3패, 두산이 3승 2패를 기록하면 세 팀이 승률 0.601로 동률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군요. SK가 6연패에 빠지면서 1위를 예측할 수 없는 싸움이 될 것 같은데요. 1위에서 3위 팀이 모두 동률을 이루게 되면 우승을 차지하는 팀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네, 세 팀이 동률을 이룰 경우 해당 팀 간의 상대 전적을 모두 더해 승수가 많은 팀이 가장 높은 순위에 오르게 됩니다. SK의 두산과 키움의 합산 상대 전적은 15승 17패, 두산의 다른 두 팀 합산 상대 전적은 16승 16패, 키움은 17승 15패가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키움이 정규 시즌 우승을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네, 김아련 기자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변수들이 있는 가운데 일단 포스트 시즌 5개 팀은 확정된 상황입니다. 정규 시즌 종료까지 일주일도 남지 않았지만 상위권 판도는 여전히 미지수인데요. 이번 정규 시즌 상위권에서 1위를 차지하는 팀이 포스트 시즌에서는 어떤 활약을 하게 될지 팬들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상 이슈체크였습니다.